승리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자, 막판에 김종현 감독이 골키퍼 교체를 했거든요. 자, 김정우 골키퍼. 예, 김종현 감독의 부응에 기대에 부응할지 지켜봐야 되는 승부차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키커는 신종훈 선수입니다. 제가 원래 승부차기 중계를 할 때는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이 긴장감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신종훈 선수의 가슴은 얼마나 뛰고 있을까요? 신종훈은 오른발입니다. 자, 데뷔전인데요. 신종훈도 가볍게 성공시키면서 양팀 승부차기도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1번 키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성한웅, 신종훈 두 명의 팀을 이끌고 있는 팀의 공격의 최선봉에 서 있는 두 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승부차기 스코어는 1대1입니다. 뭐 사실 무슨 중계가 필요하겠고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냥 저희와 같이 긴장하면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준입니다. 유영준의 오른발도 성공. 자, 강하게 찼죠? 자신이 있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강우람 선수가 부천의 두 번째 키커입니다. 자, 교체돼 들어와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자,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지금 승부차기 2번 키커로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숫자 개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과연 강우람은? 강우람의 오른발. 예측은 했는데 네. 김정우가 결국 득점을 허용합니다. 자, 승부차기 두 번째 키커까지 2대2. 이 상황은 많이 봤었는데 2002년에 스페인전에서 황선홍 선수와 카시아스 선수가 저 똑같은 방향이었죠. 자, 이번에 김정우 골키퍼 손에 맞진 않았지만 비슷한 궤도로 예, 공이 골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황선홍 선수의 세레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뭐니뭐니 해도 최고 히트작은 홍명보 선수의 그 활짝 웃는 미소였죠. 그렇죠. 37번 안중훈 선수입니다. 후반전 교체돼 들어가서 비교적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 역시 오른발. 천천히 다가가서 오른발 한테지 골키퍼 손에 맞았습니다만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안중훈이 비교적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마 좀 소위 말해서 좀 식겁했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여유롭게 페널티킥 차는 선수는 또 제가 처음 봅니다. 아하. 네, 저는 결국 공 갖다 놓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주봉이 준비를 합니다. 부천의 세 번째 키커. 교체된 골키퍼 김정우와의 맞대결. 최주봉! 좋은 코스네요. 네, 완벽하게 구석으로 노려쳤죠. 알고서도 못 막는 네. 코스잖아요. 지금 양팀 다 세 골씩 주고받은 상태이고요. 이번에 다가오는 선수는 부천의 네 번째 키커 송성우. 자, 글쎄요. 이러다가 저희가 준비한 이 자막 라인을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넘어가면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송성우가 준비를 합니다. 청주의 네 번째 키커. 역시 오른발. 송성우도 완벽하게 한태진을 속이면서 성공. 네 번째 키커까지 성공시키는 청주 직지 FC. 서윤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의 네 번째 키커는 19번 서윤재입니다. 아, 글쎄요. 저렇게 선발 5명에 포함되어 있는 키커들의 부담감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기 그라운드에 서 있는 선수들만이 알겠죠? 서윤재. 서윤재 오른발. 자, 과감하게 중앙 부근을 노렸군요. 자, 서윤재까지 모두 4명의 선수 양팀 합쳐서 8명의 선수가 모두 승부차기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빨간색 유니폼과 파란색 유니폼이 승부차기를 하고 있으니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부차게 했던 장면이 또 오버랩이 되네요. 아, 유니폼 색깔도 아주 비슷하고요. 네. 글쎄요, 청주의 하얀 바지가 파란색 바지였으면 완벽하게 오버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주의 23번은 이동욱 선수입니다. 이동욱 역시 오른발 한번 주춤. 아, 그러나 완벽하게 속이면서 다섯 번째 킥커까지 성공. 자, 이제 박문기예요. 자, 박문기 손에 부천이 조금 더 생명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집에 가느냐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청주는 사실 부천에 비하면 이곳 제천이 좀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만 청주도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부천에 비해서는 많이 가깝습니다만 청주도 집에 돌아가기 싫을 테고 부천도 아마 멀기 때문에 더더욱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겁니다. 박문기의 오른발에 달렸습니다. 박문기! 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서든데스로 접어들죠. 이제부터는 실패하면 끝이죠. 네. 이제부터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박문기 선수가 킥을 성공시키고 돌아가는 길에 한태진 골키퍼를 향해 박수를 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입니다. 지금 중계하고 있는 저희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긴장감이 경기장에서 더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청주의 이번 키커, 여섯 번째 키커죠. 24번 박대송. 박대송 역시 오른발. 아, 박대송! 아, 예측은 했는데 한태인 선수 멈칫하면서 골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박대송이 얼굴에 미소를 띄고 있는데 안도의 미소가 아닐까. 자, 한태진 선수도 웃고 있는데 허탈한 웃음이네요 이거는. 아, 두 선수가 치열하게 머리싸움을 한번 펼쳐봤습니다만 한태진 골키퍼가 친구죠. 아, 동갑내기 친구인 정현민 선수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팀 내 최고참 선수 두 명이서 정현민 선수는 여기서 실패하면 경기 끝. 정현민의 오른발!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정현민 선수 항상 플레잉 코치로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팀의 주장 박문기 선수만큼이나 팀의 승리에 대한 책임이 큰데요. 와, 정말 식은땀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공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이 공간이 리셋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지. 일곱 번째 키커의 발에 달렸습니다. 김상우가 준비하는 청주 직지 FC입니다. 참 목이 바짝바짝 타는군요. 김상우 걸렸대요. 한태진 막아냈습니다. 걸렸습니다. 자, 완벽하게 읽었고요. 자, 한태진이 끝까지 공을 보면서 자, 김상우의 공을 막아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어깨가 무거워진, 발이 무거워진 김태형이 이제 페널티 스팟으로 공을 내려놓으러 오고 있습니다. 김태형이 경기 막판에 약간은 지친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한태진 골키퍼가 선배 선수로서, 고참 선수로서 후배 선수를 다독여줍니다. 김태형. 자,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인가? 김태형의 오른발. 김태형! 아, 들어갑니다! 경기 끝! 자, 아쉽게도 김정호 골키퍼 손에 스쳤거든요. 근데 너무 약하게 맞으면서 공이 바운드 되면서 골대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네요. 아, 승부차기 끝에 부천이 청주를 누르고 2011 챌린저스 컵 1라운드 공식 개막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천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역시 역사의 팀 부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챌린저스컵 최초의 승리팀이 되겠고요. 최초의 다음 라운드 진출팀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라운드로 내려가서 한태진 선수만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네, 한태진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태진 선수 인터뷰로 다시 찾아오죠. 제천 축구센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지? 알겠습니다. 저 세레머니 하는 거 배경으로 찍을게요. 부천 FC 195 오경 코치님 모시고 오늘 경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힘드셨죠? 예, 네네, 좀 전후반 내내 힘들었습니다. 지금. 네. 막판에 그래도 제자라고 볼 수 있는 한태진 골키퍼가 잘 막아줘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일단 한태진 골키퍼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태진이가 저희 경기대 이제 후배고 네. 오늘 또 제 몫을 해줘서 뿌듯합니다. 저는 후배가. 네. 아, 다음 경기 혹시 보고 가실 건가요? 아니 지금 저희가 또 올라가서 네. 또 화요일날 게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들 또 월차도 써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전주 EM과 아산의 경기잖아요. 네.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실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전주 EM한테 지금 졌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게임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또 최고의 또 선수들만 뽑아갖고 또 올라와서 또 네. 이겨야죠. 아, 전주 EM에게 만약에 서력을 하시게 되면 오늘 청주까지 해갖고 서력의 연속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리오스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칠게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또 이 먼 곳까지 응원 오셔갖고 네. 오셨습니다. 예, 오늘 진짜 많이 오셨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응원 소리에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 제가 이제 결승해서 우승할 수 있게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요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승리팀 오경 코치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오늘 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기,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경 코치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한태진 선수가 아직 준비가 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모셔보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옆자리 모시겠습니다. 인터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하죠. 예,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천 FC 195의 골키퍼를 맡고 있는 한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태진 골키퍼를 소개할 때 챌린저스 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 정도 안에 꼽을 수 있는 최고의 골키퍼다라고 항상 소개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 대만족이죠. 네. 충분히 그런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 같아요. 아, PK 들어가기 전, 오늘 승부차기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냥 편하게 했어요. 승부차기 네. 하면은 편하게 하니까 애들이 잘 차주니까 하나만 막아도 뭐 이 승산이 있다 식으로 하고 편하게 한 것 같아. 마지막에 김태형 선수한테 어떤 얘기 했습니까? 왜 불안하게? 그냥 맞고 끝내자고. 놓고 끝내자고요. 또 가지 말고.
그 선배의 말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헬리오스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군요. 다음 경기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어느 팀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아, EM이 될지 아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실는지 얘기를 듣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뭐 이제 또 하루 쉬고 다음 경기인데 네. 지금 날씨가 더워서 뛰면서 애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체력 보충해가지고 다음 게임도 잘 준비해가지고 또 승리해야죠. 고참 선수잖아요. 네. 아, 후배들에게 딱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덥고 이렇게 힘든데 좀 참고 해가지고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어요. 우승 꼭 하십시오. 예. 우승 세레머니 보고 싶습니다. 예. 부천의 우승 세레머니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지 골키퍼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한승민 해설위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죠. 골키퍼 한태진 선수도 한시고 한승민 해설위원도 한시라서 제가 이름이 순간 헷갈릴 뻔했습니다. 네. 자, 부천 얘기는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청주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청주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청주도 부천과 마찬가지로 페널티킥까지 갔는데도 페널티킥까지 양보가 없었거든요. 네. 네, 경기 내용도 두 팀 다 양보가 없었고요. 네, 청주가 못한 경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성한훈 선수를 이제 후반에 이용하면서 정말 역습을 잘 활용했었는데 아까도 김재일 캐스터가 말씀했듯이 성한훈 선수를 받쳐준 선수가 2% 부족했습니다. 예, 그것이 오늘 청주의 연장전 승부차이까지 가게 된 예, 원인이 되겠고요. 뼈 아프게 됐죠. 그걸 결정 주지 못한 게 예, 결국에 그거를 잘 이용한 부천이 오늘 승부차기에서 승리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역사적인 개막전은 부천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부천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게 됐고요. 청주는 아쉬움의 발걸음을 돌리게 됐습니다. 챌린저스 컵 대회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화요일 경기죠.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대진 상대가 결정이 되면 저희는 다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승민 해설위원 캐스터 김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